안녕하세요. 바른말로 가는 길 정말로의 정다영입니다. 여자친구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비로소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구나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 후회를 하게 되죠. 이때 비로소, 근데 맞는 표현일까요? 발음상으로는 비로소가 맞는 표현 같지만 비로소가 국어사전에 등재된 올바른 표준어입니다. 비로소는 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사건이나 상황, 사태가 이루어지거나 변화하기 시작함을 나타내는 부사인데요. 유의어는 그제야, 마침내, 드디어가 있습니다. 비로소 내 잘못을 깨닫는구나. 퇴사를 하고 나서 비로소 나를 찾았다와 같이 쓸 수 있겠죠? 앞으로는 실수하지 말고 사용해주세요. 바른말로 가는 길 정말로의 정다영이었습니다.